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습니까? 예, 이제 좀 추워집니다.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좀 추우면은 좀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겨울은 좀 따뜻하게 보냈는데요. 아휴, 그럽니다. 돈도 없는데 춥기까지 하고 이러니까 더 서글프다 이러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불교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애시당초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주로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도 마음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이 인상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부분이 참 많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이제 마음먹기에 따라가지고 장부가 많이 이렇게 그 운동, 변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많이 내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심장이 열을 받겠고 그 열을 받는 걸 이제 해독을, 혈을 받으면은 이제 안 좋은 독소들이 나오니까 그걸 해독을 하려고 간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간이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얼굴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눈이 벌겋게 보이고 그리고 얼굴도 홍조를 띠고 있고 막 이런 게 화나는 게 보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인데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것은 그 오온은 다섯 가지의 저 무거운 덩어리입니다. 그런 거고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볼까 합니다. 자, 마음의 실체 이렇게 하면 마음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요. 이제는 여러분 말할 수 있을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마음 이러면은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맞죠. 근데 마음이란 실체는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실 때는 뇌가 뇌의 작용으로 인한 가상 공간이 마음이다. 마음이란 공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이제 그런데 지금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요. 어디를 이렇게 드러내면은요. 그 부분의 언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소멸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죠. 어떤 사람은 기억이 30초의 기억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딱 깨어났는데 사는 걸 기뻐한 거예요.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아 30분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남편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애석하게 돌아가셨다니까 여자가 또 콕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깨어날 때마다 또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의사들이 그 사람 건강이 자꾸 나빠지니까 아 조금만 기다리시면 남편은 괜찮으니까 곧 오실 거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깰 때마다 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완전히 그 단기의 기억만 밖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아주 이 뇌과학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계가 이제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를 볼 만한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지런히 따라가서 공부를 하고 이게 있긴 있는데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할 일 없다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작용을 이제 마음을 이게 작용으로 만들어낸 게 마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도대체 이제 어떤 뭉치를 가지고 있을까? 그 뭉치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좋은 역할을 하고 나쁜 역할을 할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지금 수행이 굉장히 이제 많이 뜨고 있어요. 옛날에는 물질로 해서 막 이제 그 기초적인 것을, 삶의 기초적인 것을 이제 풍요롭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풍요가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은 마음의 풍요로움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능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풍요로움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의 실제에서 마음이란 것은 결국 행위를 결정하는 거죠. 나의 행위를 결정하고 타 존재와의 그 관계와 존재 양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좀 이렇게 몇 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좀 나쁘게 나왔을 때는 그 행위를 보고 상대가 결정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돼버리죠. 그 습관이 돼버린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일부가 돼버려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딱 떠올리면, 아, 이 사람은 쌈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잘 삐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런 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그때 순간, 우리가 그래, 어느 이제 광고는 순간의 결정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행위를 결정하고 이제 타 존재와의 이제 관계를 만들어주고 존재 양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좋은 소리나 좋은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복하다. 아, 저 인간적은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어떻게? 자기 한 행위는 잊어버리고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을 집착하다 보니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 전체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그 여러분들 수행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느 정도 수행을 하다 보고 삐띠를 경험하고 한의심을 겪다 보면은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을, 이 지구 있는 사람들 모두를 수행을 시켜서 전부 이제 행복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데 나처럼 이렇게 이제 막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단계가 넘으면요, 이제 인연이 있는 사람만 하게 된다는 걸 알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안타까워하는 게 계속 들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 정경이 돼요. 내게 하나의 내 삶의 집착이 돼 버려 가지고 다른 게 삐지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죠.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을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겠죠. 그죠? 그렇게 집안을 좀 비워 줘야지 넉넉하죠.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워놨습니까? 뭐 하나 삐짓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자리가 있나 없나 한번 쑤셔보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도 일단 우리가 딱 받아들인 거는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늘어나죠. 그 마음의 부피도 어떻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나중에는 감당 못 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나중에는 뭡니까? 질질 끌리다 보니까 그 무게 때문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는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자, 마음작용은 접촉에 의해 오감으로 통합, 저장, 가공하여 사용을 하는 것이다. 오감이 어떤 겁니까? 아니, 비설, 신이죠. 이게 보고, 듣고, 그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접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요. 이제 만약에 내가 보이는 것이 적고 들리는 것이 적고 그리고 냄새, 주위의 환경이 냄새나 그리고 먹는 거 맛보는 것이 적고 접촉함이 별로 없다면은 무게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아무래도 덜 쌓이겠죠. 그래서 수행자는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면벽하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열반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열반하시고 반열반을 안 하셨어요. 열반하시고 이제 니빠나에 들고 난 뒤에 막 그냥 갈까 하시다가, 아, 고생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나처럼 좀 풀어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빽 하신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면백 수행을 해가지고, 아, 나 마음 괜찮다 하고 딱 속속으로 싹 스며들면 막 숲속에서 못 보던 귀향 찬란한 게 보이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됩니까? 등을 이만큼 파가지고 다니고 이제 그래 다니니까 아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제 무상과 고와 무아를 넣어서 딱 생각해버리면 이제 그 접촉을 해도
별로 그리는 게 없는데 수행을 갔다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와가지고 막 오히려 더 뭡니까 뭐 고기 맛을 보면 파리도 안 남는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마음의 재가공은 기존 데이터에 외부 입력 데이터를 결합 가공한다. 기존 데이터가 뭐냐 하면은 내가 살면서 만들어 온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가져 있는 기본적인 그 생각이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진 기억이에요. 과거의 이것저것 이런 게 되겠죠. 여러 가지를 내가 담고 있는 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본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이 나겠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민들은 집단 무의식이 있다죠. 어떤 거 일본에 대한 아주 반항의식이 있어요. 그죠? 그럼 저희 집에 꼬마도 있죠. 일본이라면은 별로 그렇게 썩 당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DNA로 해가지고 부모 때부터 이렇게 받아온 게 딱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은연 중에 끄집어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지금 만약에 독도는 우리 땅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시작이다 이러면서 있죠. 한번 또 갈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쌓여 있는 이것과 이것저것과 현재의 이제 맞닥뜨린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어떻게 또 하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런 상태들을 과거의 것을 지워버리도록 만들었어요. 과거를 무게감 없이 기억은 지워지지 않아요. 기억은 지워지지 않은데 단지 어떻게 그에 대한 무게감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게감을 없애버리니까 일본 그래도 일본 사람 그렇게 하고 지금 일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하는 행동 그대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 일본 사람도 좋은 사람 많다더라. 이거 사람 사는 게 똑같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럼 미국 사람은 나 좋은 사람이 되게 많고 나쁜 사람 요만큼밖에 없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똑같다는 거. 그저께 저희가 저희 회원 중에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인가요? 영주권인가요? 두 개 다 이제 처음에 영주권 없고 그다음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시민이 된 한국 사람이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희를 만나러 오셔요.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사람 사는 거는 똑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참 우리가 이거 시작하면 할 일 되게 많아요. 내 주위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거 이제 마음 공부 시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아 나도 앞으로 할 일이 무지 많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데이터 가공 시 기존 노폐물이 결합이 된다 이런 거죠. 현재가 있고 현재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면은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게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라. 있는 그 아무것도 선입견, 편견 이런 거 가지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춤을 추고 있으면 아 춤추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춤추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왜? 보통 옛날에는 미친 사람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치마를 입고 물구나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 물구나무 쓰고 있구나 이러면 되는데 아 저 사람도 맛이 갔구나. 왜? 물구나무 쓰고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보통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 과거에 보니까 좀 맛이 간 사람들이 치마 입고 물구나무를 벌건 대낮에 쓰고 있더라 하는 것을 기존 데이터를 결합시켜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거는 기존에 있던 거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우리가 이제 노폐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된 거 외에는 내가 주관적으로 만든 거는 거의 노폐물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만 생각하고 그동안 만나왔던 영이하고 다른 친구가 만나왔던 영이하고는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아주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물건을 잘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도선생이라 그러죠. 그 이제 어제 엄청 잘 사는 집에 가서 물건을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팔아 가지고 못 사는 집에 죄다 나누어 줬습니다. 홍길동의 휴예들이죠. 이제 그 이렇게 해 가지고 쫙 나누어 주면은 어느 쪽에서 바라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만약에 도둑 맞은 적이 굉장히 많다 이러면은 막 그냥 TV 보면은 누가 강도 짓을 그러면 저놈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근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먹을 건 하나도 없고 부모도 모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이제 주는 건 없고 그리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이래서 다음에 갚아줄 생각을 하고 조금 빌려왔다. 이렇게 되면은 한쪽에서 봐서는 얼마나 궁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한쪽에서 보면은 저런 건 전부 다 잡아넣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존 가져 있는 거에 따라서 그 품질이 달라진다. 그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린 지금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있는 거가 많죠. 자, 기존 이미지에 저장된 노폐물이 결합해서 입력되어서 항상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존 노폐물을 이제 어떤 사람을 보고 내지는 이 사람이 기존 노폐물을 보고 뭐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화가 안 날 텐데 멀쩡하게 보다가 이런 거 있죠. 난 저 인간 보기만 해도 화가 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뭘 생각만 해도 화가 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노폐물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보면 화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래서 현재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면은 사고 날 일이 없는데 항상 내 속에 스며들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노폐물이 출동을 한다는 거죠. 기존 수준에서 외부 입력을 해서 가공 수준을 이제 새롭게 새로운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거에다가 지금 있는 거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저장하고 그러면 저장한 거는 또 기존 수준이 되는 거죠. 기존 수준에서 또 외부에 있는 것을 또 입력시켜서 또 가공을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아 서울에 가니까 청계천이 뚜껑이 있다더라 이래가지고 자기는 촌에서 있죠. 그래서 그 소식도 못 듣고 청계천은 없어 이제 막혀있기 때문에 이러고 이제 갔다 온 사람이 아 이제 청계천 물이 흐른다 옛날 이야기야 막 이러면서 갔더니 뭐 어떻습니까? 청계천이 옛날에 청계천 옆에는 막 이렇게 그 이래 뭡니까 뭐 이렇게 풀도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 가보니까 청계천 어떻습니까? 완전히 공원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래 돼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가공을 한 거예요. 이게 옛날 거에다가 이제 안 가봤으면 우기죠. 그죠? 그런데 외부 입력을 시켜서 가공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계를 본 사람은 가공 수준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커져, 그죠? 그래서 많이 봐야 그릇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자, 마음 데이터의 처리에, 마음 데이터의 수준에 따라 삶의 영향이 미치더라. 그러니까 데이터의 수준이 양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양가질에 따라서 건강도 나타나고 그 사람은 안정성 그리고 청정성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자각력 이런 게 다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는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고 전부 꼴보기 싫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응축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배기 싫어 배기 싫어 배기 싫어 이러니까 어떻게 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 나중에는 막 보지 마 이러면서 눈이 어떻게 흐릿하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듣기 싫다 하니까 안 들린 소리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귀도 먹먹해지고 말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언어도 잊어버려요. 독방에 뭡니까? 한 1년 같이 있다 나오면은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해보다 보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양과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 수준을 올려야 되겠네요. 이런 게 그럼 올린다는 기준이 뭐고 낮다는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준은 없어요. 수학을 되게 잘하는 아이가 있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그런데 이제 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할 때 걔를 갖다 공부 못한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잘한다고 해야 될지 다른 건 좀 못하는데 이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꼴찌들이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1등은 절대 없다고. 내가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1등들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지에 있는 기존 데이터를 정화를 하자는 거예요. 아주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나타난 것에 대해서 결합을 시키는데 함부로 결합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만약에 TV를 막 보면은 막장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와, 세상에 막 저런 게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정도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막장 드라마가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또 드라마 일어나고 막장처럼 안 일어나면 CC에서 못 봐요. 왜 그러냐? 기존 데이터가 너무 있죠. 수준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데이터가 얼만큼의 수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마음의 이전은 유전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전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특정 데이터를 받습니다. DNA 이런 거죠. 특정 데이터를 받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DNA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들한테 옮겨오죠. 그죠? 옮겨오면서 살면서 이제 내가 어릴 때 아주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가야 때부터 어머니가 응애응애 하고 이제 아기가 울면은 그래 젖줄게 이러면서 젖을 딱 물리면 되는데 젖을 물릴까 말까 물릴까 말까 속 빼버리고 이러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속 빼버리고 이러면 애가 나중에 울겠죠. 그러면은 싹 이어주는데 딱 빨라고 그러면 또 속 빼버리고 또 빨라고 하면 쏙 빼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애는 뭐부터 가질까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입을 대면은 빼는 사람이구나. 알았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입 대면, 입에 대주자마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가 할 수 있는 방을 콱 물어버리는 거예요. 콱 물어버려가지고 이제 막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우리는 애기들은 엄마 젖을 보면 빨매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하는 행위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성품도 그래요. 아가야 보고, 자, 아가야 맛있는 거 있다 줄게. 이래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애기가 이제 받아 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죠. 그러면 쏙 넣어주면은 애가 이제 그걸 맛있게 먹는데 야구르지 하고 뺐습니다. 근데 애가 이제 화가 나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 이제는 진짜 줄게 하고 딱 주는데 애가 또 입을 쫙 벌립니다. 근데 야구르지 하고 또 뺍니다. 한 서너 분만 하면 애가 어떻게 하냐. 속으로. 그 말을 할 줄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니나 잡수세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예. 이미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나중에는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과 특정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 이런 걸 수정 가공해서 만들어 넣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는 다 이런 사람인 거 알았는데 안 그럴 때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고집 피우다가 청계천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 하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 학습에 의해서 수정 가공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DNA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거죠. 그게 수행을, 이 이제 젊은 사람들 수행을 잘 해가지고요, 아기를 낳게 되면은요, 아주 현명하고 영리한 아기를 낳게 돼요. 우리 한 20, 30년만 돌려볼까요? 과거로. 자, 존재의 여부. 과거와 미래와 현재. 이런 것이 마음 거울에 반영이 되어서 나타난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변화, 미래의 의지, 이런 게 마음 거울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수행을 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게 실제로 있습니까?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단지 이미지나 오로지 이미지나 뭐 느낌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만 떠오를 뿐이지 그건 과거는 없는 거고, 현재도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변화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올 거다 어찌 할 거다는 의지가 있지만은 그건 결코 어떻게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계속 마음 거울에 반영을 시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거죠.
자, 마음은 몸과 옮김이 자유롭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가만 있지 않고 대상을 포착하면은 계속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마음이 대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은 마음이 대상이 딱 나타나면 그 대상 따라가서 탁 보고 또 이렇게 이제 어느 또 다른 대상이 일어나면 그걸 딱 따라가서 보고 제가 이제 막 자다 보면 뒤척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잠을 어째 자다 보면 어느 부분이 아파요. 전에는 막 아픈가 모르고 이랬는데 어떤 때는 발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다 보니까 한쪽 발이 그게 없어져 버려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왼쪽으로 돌려서 그러면 왼쪽도 가져야 오른쪽이 가져야 되는데 얘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 딱 보니까 아마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쪽에 피가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덤 이래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잤더니 막 딱 누워가지고 가만 이제 누워가지고 자면서도 이게 의식적으로 피가 싹 통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면서 그 생각, 아, 별때다 이제 사띠를 다 쓰는구나. 자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 강화시키면은 이제 내가 알아서 대상을 선택하니 이거 별 볼일 없다 그러면 막 그냥 채워버리기도 하고 그 과거 이미지가 또 삐실삐실 올라와요. 이때까지 봐줬잖니 이제 그만 이러면은 알았다 이러면 싹 가버려요. 미련도 없이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떠오를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편한 마음이 유지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알아차림의 대상이 온의 무더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의 무더기를 알아차리는데 그러니까 다섯 개의 온자가 무더기 온자입니다. 무더기를 알아차려야 한다. 자, 다섯 가지의 무더기는 색온, 색온은 모양, 색깔, 형태, 물질 이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수온은 느낌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 느낌 좋다, 싫다, 나쁘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온이겠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이제 구들막에 딱 들어갑니다. 좀 바깥에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좋다 이렇게 해요. 그죠? 그게 느낌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상온, 생각, 기억, 자각하는 거, 보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그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딱 눈을 감고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 사띠를 가지고 보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감으면 스르륵 떠오르는 거, 말을 하기 위해서 상념을 하는 거, 이런 게가 다 되겠죠. 자, 그 다음 행오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행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의도가 있고 난 뒤 행위가 있죠. 그래서 내가 행위의 뭉치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내가 누구를 갖다 한 대 지어 박았다. 그럼 그 행위가 내가 이제, 내는 그 행위의 덩어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식온이 있습니다. 식온은 아는 마음 구분하고 판별하는 마음이 식온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다섯 가지가 온의 무더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온은 살면서 사온 다섯 가지 무더기고 색온은 모양, 색깔, 형상, 형태, 상태 등 물질의 무더기. 물질의 본성은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물이 이렇게 물이 그릇에 담겨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색온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전부 기억해 있죠. 그 사람들을 기억해 있죠. 그 사람의 형태를 딱 보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죠. 그게 색온이에요. 에어컨이라면 옛날에는 어떤 에어컨이 어땠습니까? 요만한 사각에다가 창문틀에 꼭 끼어 박아가지고 뭡니까? 휘잉 소리 나는 게 에어컨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에어컨 요런 게 길쭉한 거나 저것처럼 큰 거거나 이런 거 에어컨. 그 에어컨 하면 여러분들이 각기 나름대로 가져 있는 에어컨의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다 색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고 형태로 막 나타나는 거 이런 거에 대뿌린다는 거죠. 그 물질의 본성은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한다. 사람으로 치면은 아팠다가 또 낫고, 그리고 뜨겁다가 차갑고, 또 있었다가 없고, 모든 게 그래요. 언젠가는 지금은 있지만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이전에 있었던 거지만은 지금 없는 것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고는 그렇게 이제 변한다는 거죠. 수온.
수호는 좋다, 싫다, 슬프다, 기쁘다, 맛있다, 맛없다, 화난다, 막 등등등 우리가 가지는 느낌 있죠. 그래서 몸에서 느끼는 느낌의 무더기를 말한다 이런 거죠. 누구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화가 난다. 또 누구만 생각하면은 그립다. 누구만 생각하면은 슬프다. 이렇게 막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짠하게 오는 것이 수온이더라. 그런 무득이에요. 근데 애기들은 막 이제 자기네들이 표현하는 거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배고프면 우는 것이고, 배부르면 웃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애기 보고 괴로움을 한번 표현 지어봐. 이렇게 하면은 애기들은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학습을 막 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학습 잘 돼가지고 막 잘 써먹는 애들이 여기 꼬마 연기자들 이런 게 많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호는 대상을 기억하는 기억의 무득이. 물질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자각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계를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상온도 되면서 나중에는 뭐로 변합니까? 색온으로 변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낌이 좋았다 나쁘다 하면서 어떻게 수온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의 그 덩어리만 만들어낸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덩어리라는 것은 하나를 가지고 하나만 딱 입력시켜 있으면 덩어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쌓이고 쌓이고 많이 있으니까 그걸 덩어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 요 앞에 이제 기계가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여기 없어서 못했잖아요. 없으니까 좀 아쉽더라, 그죠? 근데 딱 있으니까 이제 없을 땐 어떻습니까? 에이, 걔가 있어야지 뭐가 보일 텐데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없어서 싫다 하는 건 수온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예, 역시 얘가 와 있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게 상온이더라, 이런 거죠. 행온은 원하는 마음의 행위에 대한 무득이, 의도 플러스 행위다, 이런 거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쉬운 예로 말하기, 앉기 이런 거, 먹기, 보기 등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도가 있은 다음 행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와 이제 행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떤 경우는 그럽니다. 마음도 먹지 마라 그럽니다. 마음 계속 먹다 보면은 나중에 한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저 인간한테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또 참는다, 쫓아낸다 하다가 나중에 한 번만 해볼까 하다가 두세 번 모이면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행동을 했었지,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하는 행동 이런 게 행운의 무득이가 되겠다. 시고는 판별하고 구분하는 마음의 무득이. 판별하고 구분하고 아는 마음의 무득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다 이러면서 보고 이걸 판단을 하는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무 토막을 탁 놓고 있죠. 나무 토막을 놓고 이거는 나무다 이렇게. 그리고 바람 부는 것을 탁 느끼면서 아 이거는 바람이 분다 이렇게 딱 아는 거 있죠. 쉽습니까? 이해되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거. 그런데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내하고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저 말은 틀린데 이 말은 맞는데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그런 게 시곤이다 이런 거예요. 자, 기억의 시작은 육내처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거죠. 육내처는 육입이죠. 아니, 빚을, 신, 의, 이래가지고요. 이제 기억을 시작하는 것. 그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처음부터 안 본 사람이다. 안 봤는데 오늘 처음 왔다. 그러면은 기억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그 이제 그런데 그분이 안 오다가 한 몇 번 안 오다가 또 왔다. 그러면 어떡해? 안식으로 해서 이미 이어놨기 때문에 이제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떡 쳐다보면서 아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온 사람 여기 앉아있죠, 그죠?
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의 시작은 육내처에서 한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에서 한다. 이렇게. 기억의 원인은 육내처와 육외처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눈은 색경, 그죠? 그리고 귀는 성 듣는 거 있죠? 그러니까 소리. 예. 그리고 뭐 색성, 향, 미, 촉법 이렇게 해가지고요. 각각이 이렇게 이제 연결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신은 부딪힘. 이렇게 만짐 이런 걸로 생기고, 혀는 맛으로, 코는 향기로, 그리고 이제 귀는 듣는 것으로, 눈은 보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의식은 이제 일어나는 그 자체가 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육내처, 육외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마음이란 것이 이제 기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운의 덩어리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번뇌와 가려의 진원지는 이제 물질 플러스 정신이다. 내적 기관과 외적 기관, 그러니까 내적 기관인 육내처와 외적 기관은 기관인 육외처가 합하면 18개가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게, 그러니까 원래 12천대, 거기에다가 이제 식을 보태면, 육식을 보태면 이제 18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눈으로 보고 보이는 것에 대한 안식이 생기고, 귀로 듣고 들은 것에 대한 이식이 생기고, 그리고 코로 냄새 맡고 맡은 것에 대한 비식이 생기고, 맛보고 맛을 느낀 그거에 대한 설식이 생기고, 그리고 부딪히고 느끼는 것에 대한 신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하고 만들어낸 의식이 생긴다. 여기 이제 요거 전부 다 합하면은 우리가 18개가 되겠다. 이런 거. 자, 우리 마음은 원래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은 원래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건데 우리는 비어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채워요. 어떤 사람도 마음을 가득 채워라. 뭘로 채우는데? 기쁨으로 채워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데요.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도 사실 우리가 살면서 기쁨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그 기쁨으로 채워두면은 슬픈 일이 오면은 괴로운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던, 그리고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고 했던 이모가 굉장히 위독하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이제 저희 어머니의 동생이거든요. 내 이모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침 일찍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는 이모가 얼마 전부터 계속 떠올랐어요. 떠올라서, 그래, 이제 그냥 떠오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떠오르면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그 이모가 너무나 깔끔을 떨어요. 집에 가면은요, 그야말로 반짝반짝반짝반짝 해요. 아주 놓는 자리에 딱 뭐가 있어야 되고, 예, 네, 그렇게 하고, 몸매 관리도 굉장히 잘해요. 65인데요. 거의 뭐, 이렇게, 호리낭장하게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난번 제가 서울 갔을 때 이모 봤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했는데, 오늘 이제 위독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굉장히 침울해 하시길래, 아유, 엄마 이제 65이면 어지간히 살으셨습니까? 됐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있잖아. 그럼 엄마가 빨리 죽을래?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만 계시더만, 그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이제 70이 조금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모는 이제, 이모가 얼마 전에 엄마한테 전화와갖고, 내가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는요, 부산하고 배 이상의 경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2억 정도 주면은, 이제 2억에서 2억 5천 주면은 막 그냥 30몇 평짜리 아파트 하나, 맞나요? 구하는데, 서울에는 그거 2배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고, 저희 이모부가 또 병원에 계신데, 어떻게 이제 병원에 계신데 그 이모 그걸 못했고, 전혀 생각을 못한 부분이에요. 그냥 엄마 그 어디에 그
안 좋대 이러니까 근데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가서 적어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 이모는 막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내보고는 넌 왜 아무렇지도 않니 이랬더만 나도 갈 건데 뭐 조금 늦게 이랬거든. 그러니까 가만 계시더라고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답답하다 하면서 약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형제가 아니고 쟤는 저를 생각하면 쟤는 이제 한 다리가 천리라고 뭐 멀어서 그런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이미 딱 들었을 때는 막 과거를 떠올려가고 막 회상하는 것보다는 그런가 하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모 지금 빨리 수행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자, 마음은 원래 빈수레였다. 이제 왜 그러냐면 빈수레는 수레는 어떻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비어지죠. 빈수레가 아니면은 또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워둬.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항상 텅 비워놔야 된다는 거죠. 자, 색의 무디기예요. 색온입니다. 색의 무디기. 자, 여러분 무지개 하면은 짱 떠오르죠. 그죠? 네, 여러분 색의 무디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색온. 아가야 이제 태어나갖고 이제 한 세 살배기 밖에 안 되나 뭐 배우지도 못해. 자, 무지개 떠올려. 이러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린가 몰라요. 그런 걔들은 어떻게? 무디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만큼의 무디기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겠죠. 그죠? 자, 여러분 밑에 새끼줄에 뭐 매달아 놨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뭘 매달아 놨습니까? 위에는 쑥하고 그 솔가지 묶어 놨고요. 밑에는 고추하고 수트를 묶어 놨어요. 자, 위에 거 묶어 놓으면은 딱 금줄 지났다 그러죠. 아, 저 집에 뭐라고 합니까? 딸이 태어났구나. 밑에 거 묶어 놓으면은 아들이 태어났구나. 저희들 이걸 학습을 이미 받았고.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색온이 있기 때문에 탁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 저게 뭐지? 왜 고추를 저게 다랑다랑 매달아 놨을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색온을 이걸로 해서 무겁지는 않아요. 우리가 무거운 거는 괴로움을 쌓아놔서 무겁지. 이런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는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오랜만에 딸딸딸딸딸 하다가 한 아홉 번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금줄 안 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금줄 못 달아 환장한 사람 어떡해. 색온이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꼭 달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무거운 아들 하는 무거운 무득이 때문에 이제 그거 딸 일곱 놓고 여덟 번째 나온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한 열 몇 자로 만들어놨다 아닙니까? 밥 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렇게 굉장히 길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올리러 가니까 너무 길어서 넣을 데가 없대가 줄여 이래가지고 세 자로 줄이가 올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초콜릿 그리고 커피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밑에 있죠. 뭐가 대나무가 있고 어스스한 집이 하나 보이죠.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됩니까? 저게 들어가서 한밤 주무실래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내가 가져 있는 색온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가자요. 선앙당이에요. 이렇게 하면 못 들어가자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무득이 아무것도 없고 어? 외국 사람이 왔다. 여기 보니까 아, 근사한 집이 하나 있네. 그거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 때문에 막 헤매고 달매고 이렇게 하는 거 참 많아요. 막 밤에 자는데 뭐 귀신이 나타났더라 하면서 뭐 나는 잘 잤는데 귀신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하는 거는 지가 가진 색온으로 만들어낸 거다 이런 거죠. 이 색온의 무디기는 물질, 모양, 색깔, 크기 뭐 여러 가지 상태 이래 가지고 많이 나타나죠. 이걸 것도 우리는 고스란히 기억에 저장을 시켜놓았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수의 무디기. 자, 여기 보면은 울고, 썩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뭐, 완전히 이제 여러 가지의 얼굴들이 막 나와 있어요. 저게 어떤 아저씨는 뜨국 열려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지요.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구 생각만 하면은 어떻게? 열불 쏟는다. 또 누구 생각만 하면은 막 그냥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런 거.
밖에 뭐 생각하면 울분이 솟는다 막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생각하면 기뻐 죽겠다 이런 거 이런 것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모두 우리가 느낌의 무더기가 되겠다. 그 느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슬프다 좋다 싫다 뭐 이런 거 막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또 우리는 기억 저장을 해놓고 온의 무더기로 들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상의 무더기 상온이죠. 자, 여기 보면은 막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여자가 무덤에서 이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생각하거나 아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이러면서 그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지금 골머리를 싸고 있죠. 막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고민하는 게 역력히 보이죠. 그죠? 이건 상온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막 내한테 와서 한 차례 두들겨 패고 가더라. 그러면 어? 맞았네. 이라고 끝내버리면 무디기가 안 생기겠죠. 상원이 이제 내가 그에 대한 느낌이 없겠죠. 느낌도 없고 그리고 그 상에 대한 괴로움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맞아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왜 때렸지 하고 고민을 막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끄집어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로 인해서 뭐 한 생각이 어떤 겁니까? 가족에 대한 거, 자식에 대한 거, 그리고 돈에 대한 거, 친구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삶 자체가 모두 뭡니까? 상의 무리기로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사진에 지금 남자 여자가 등을 돌리고 쫙 앉아 있죠. 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사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죠? 아마 싸워가지고 삐껴가지고 소파 끄트머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해야 될 애가 이거 왜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의 무리기가 또 저장되어 있다. 이게 그때 만든 거예요. 그때 만든 걸로 인해서 우리가 명품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뭐 명품이 있기 때문에 가짜도 만들어내고 그죠. 그리고 막 그냥 그 막 가방에 뭐 필요한 거 이어 다니면 되는데 꼭 뭡니까 한 600만 원짜리 이어야지 그게 뭡니까 어깨가 가벼워지는지 어떻는지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그 상의 무리기 때문에 그렇다. 명품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쯤이 뭐냐면 핸드백이 필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구두는 하나 있어야 된다. 어떤 여자는요 구두를 갖다가 한 1억 원어치를 샀대요. 구두를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어떤 구두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막 이제 그 요새 뭐 화성인 하면서 나오죠. 그걸 보니까 저는 화성인을 보면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못하지만은 좀 이상한 사람들 계속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냥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구두 하나를 놓고도 여러 가지 5개 온의 무디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곤이 있죠. 그리고 좋다 너무 아름답다 막 이거 보면 생각해도 기쁘다 하는 수온도 있죠.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생각을 하죠. 아 이거 내가 가져 있으니까 역시 나는 구두를 좋아하는 구두 애구자가 그러면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 무리기를 자기는 안고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또 남자는 뭐 화장품이 500가지가 있다나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남자가 막 그냥 제가 쓰는 브러쉬를 가지고 막 이래 하면서 이렇게 화장하는 것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다양하다. 행의 무디기.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시장 봐오면서 지대로 못 긋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의 무디기. 여기 보면은 행동, 말하고, 먹고, 싸우고, 뭐, 놀고, 여러 가지 이제 행위.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춤추고, 그리고 욱박지르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보면은 음식 먹고 있죠. 그러면서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보입니까? 눈이 보이나요? 자, 예, 눈 보세요. 그래, 눈 보이죠? 얘가 눈이 옆으로 까재미처럼 확 돌아가 있어요. 여기서 남자가 자기 애인한테 먹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눈꼴 씌어서 이러면서 막 째려보는, 이것도 어떻게, 여기도 행의 무드기가 생겼고요. 여기도 행의 무드기가 생긴 거예요.
사실 여기 D-Day 3일이다. 막 이렇게 행의 무리기가 있고 나중에는 뭡니까?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행, 이 온의 무더기들은 결국 뭐가 인이 되고요. 인을 또 새로운, 과가 되고 새로운 인을 만들고 또 과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모여서 또 기억이 되고 그게 온으로 또 남아있다는 거죠. 자, 식의 무더기. 식의 무더기는 어떻게 보면 의식을 하고 있는 거 판별하는 거죠. 이게 여기 왜 싸웁니까? 저 전부 막 이제 좋은 거는 많으면 우리가 막 괴로움으로 별로 안 남겨놔요.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뭡니까?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부부 싸움을 하는 거고, 여기도 뭡니까? 손가락질 하면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렇게 하죠. 이건 밥줄 줄고 뭡니까? 호령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뭡니까? 이제 아우성 치는 거고, 여기는 애 놔놓고 이제 야단 치는 거.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판별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부딪힙니다. 그래서 뭐 옳다 나쁘다, 이게 세상에는 그런 게 어떤 걸 놓고 옳다 나쁘다 하는 거는 다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거는 이렇게 해야 옳은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칙일 뿐이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법률은 가을겨울 정해놨습니다. 정해놓은 것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걸 서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원리 없다는 거죠. 그 해는 그냥 해는 떠서 갈 뿐인데 우리는 해가 뜨는 것을 아침이라 그렇게 하고 막 이래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식의 무디기가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는 그런 거죠. 해가 뜨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해가 뜹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처에 뭐 정월 대보름 되면 어떻게 해운대에 쫙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빕니다. 해운대 그 못 가요. 그죠? 그러면 막 빕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날은 해님이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너네들한테 뭔가를 봐주겠어 이런 건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단지 내 마음이 어떻게 오늘은 뭔가를 특별하게 해보자 하는 내 마음일 뿐이지 그거는 있죠. 꼭 그때 때 따라 찾아가고 이리 한다고 해서 그거 효과가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효과 봤다 하던가요. 그냥 내가 이제 쭉 들어오고 받아온 그런 이제 의식 속에서 아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하는 식의 무디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합니다. 마음은 가득 찬 수레다.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어떨까요? 아마 완전히 이 온의 덩어리들로 인해서 내 마음은 이렇게 가득한 무게를 달고 있어요. 뭐 더 담으려고 하니까 얘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다. 이런 걸 계속 쭉 담습니다. 쭉 담아가지고 어떻게 싹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의 무득입니다. 이제 온의 무득이는 아시겠나요? 예, 온의 무디기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마음의 무게가 되고요. 소년기에는 내가 살아온 만큼의 무게가 있어요. 저희 집 애는 동국직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지는 공부하는 거 걱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치고 이럴 때마다 이 시험지들을 없애주는 대통령을 앞으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년기는 소년기대로의 무게가 있고 청년기는 청년기대로의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친도 만나보고 남친도 만나보고 하면서 좀 잘못된 사람 만나면 아, 남자들은 다 이상해. 여자들은 전부 이상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군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쁘면 좋습니까? 안 이뻐도 좋으니까 착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요새 애들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이뻐야 됩니다. 그런데 덤으로 착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년기의 마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살면서 이제 처자식, 내지는 뭡니까? 뭐, 벌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거. 그러는 동안에 나이가 들면 노년기의 무게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게는 어떻게? 점점 커져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노년기 되면은 이제, 아이고, 이제 죽을 때도 다 됐는데, 공포감이 또 오는 거죠. 두려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의 무게를 가득 지고 우리는 어떻게 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의 무기를 안고 이렇게 벌벌벌 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엎드려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얘가 아니고 이 사람은 뭡니까? 마음이에요. 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달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은 비워버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네 몸에 네 우리가 날개가 다른 거 없어요. 걷는 것 자체가 발걸음이 가볍고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수행을 하다 보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죠. 그때는 오로지 한 곳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무게들이 거의 뭡니까?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무게를 안고 우리는 기어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억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색의 덩어리들이 올라옵니다. 여기 그리고 수상행식 모두가 올라와요. 자, 이렇게 전부 다 딱 떠올라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보았던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것만 보다가 좀 추잡한 것을 보면 어떡해? 빨리 가고 싶고 그게 있는 게 괴로워지고 이래요. 근데 아름다운 것에 대한 느낌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있으면 좀 추두워도 어떡해? 그런가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가져 있는 여러 가지 기억의 덩어리, 온의 덩어리 때문에 누구를 괴롭힙니까? 자신을 괴롭혀요. 결국은 그 옆에 사람은 수행한 사람이고 나는 아닌 사람이다. 빨리 여기서 나가자 이랍니다. 근데 수행한 사람은 괜찮다 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지는 막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한쪽은 멀쩡한데. 근데 이제 멀쩡한데 만약에 그 사람도 같이 수행을 했다면은 둘 다 편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부는 같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한쪽만 하면은 이제 그래 이제 아무래도 수행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을 이해는 하게 되겠죠. 그죠? 이해를 하고 나중에는 흡수를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근데 수행을 하면서도 이제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수행이 덜 된 상태는 똑같이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색수상행식 해가지고 다섯 개 이런 거를 이제 기억이 이제 싹 이제 덩어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모릅니다. 모두가 누구만 나만의 기억을 가져 있는 거예요. 나만의 기억을 가져 있기 때문에 나만의 기억을 내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거 괴로워 죽겠는데 내 건강 이게 이 몸 이게 사실 우리가 개체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놨죠. 그죠? 이게 지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놔놓고 내 머리가 아픈데 네가 좀 해결해 줄래? 안 돼요. 며칠 전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세수는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저희 딸 보고 네가 대신 세수하면 안 될까?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참 좋겠다. 엄마 편하게 그런 거예요. 결국 내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 이거 모두 기억 정리 이런 것도 나의 숙제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모두 떠올려가지고 이제 또 오르는 거죠. 올리면서 하나씩 소멸시키기 시작하는 거다. 자,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남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 남편 하면은 막 그냥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막 보호해주고 이런 게 떠오릅니까? 여기 보면은 가슴에 망치를 가지고 못을 팍팍 박는 게 떠오릅니까? 하나는 얼굴이 떠오릅니까? 남편 하면 쩔어 있는 술 마신 얼굴이 떠오릅니까? 안 그러면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부부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과정입니까? 네, 오늘 이래서 우리 이모부는 이모를 굉장히 사랑해요. 저희들은 느껴요. 하는 존댓말을 하시고 서울 분이신데 나는 옛날에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이모부 같은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막 이모 선물 사주고 여자는 이제 막 뭐 좋아하는가 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 반대 안 하겠죠. 아내 기억을 하면 지금 살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남편 하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다양하게 나한테 무관심했다, 폭력을 썼다,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을 마시고 힘들게 했다, 독선적이다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처음에 수행 처음에 딱 떠오르면 어떡해? 정말 속상한 기억하고 화도 나고 화가 나니까 몸에서 이제 화가 나니까 독소가 나와요. 나오는데 계속 알아차림하면 몸이 이완이 되면서 그 독소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 몸에서 열이 싹 올라와요. 열이 싹 올라오는데 수행하는 사람들 몸을 이렇게 보면은 몸에 그거 따뜻한 그 붉은 열기들이 몸에서 감돌고 있는 게
나타나요. 자, 이런 것도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기억은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단지 가벼워질 뿐이고 무게감이 없어진다, 이런 겁니다. 자, 자녀의 기억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자녀 이러면은 여러분들 지독하게 애매기면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자식이 상발자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없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런 애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서 자녀가 완전 이제 폭력하는 자녀, 여러분들 SOS 봅니까? 한 번씩 보면 엄마 두들겨 펴는 자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조그만 아기가 그 굉장히 막 부모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어른인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거, 공부 잘해야 되는데, 착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그 애의 삶의 목표가 뭐 좋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냥 바라는 게 많을 거예요. 치는 부모한테 그렇게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 자녀에 대한 기억이 많이 떠오르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질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한 기억, 나에 대한 기억,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것도 참 많이 우리 사실 어릴 때 그런 주입을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죠. 이런 사람이 되련다 이러면서 막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내지는 뭡니까 막 스승들이 많이 우리한테 주입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하고 딱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살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에 대한 거, 어떤 거, 뭐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만들어 온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억도 이렇게 나타나면서 점점점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과거의 기억, 일단 오늘 이 찰나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건 모두 과거가 돼요. 제가 강의 시작합니다 하면서 했던 모든 것도 과거의 기억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이제 컴퓨터 앞에 막 고개를 숙이고 막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쪽은 윽박 지르고 있고 한쪽은 이제 사고가 나고 여러분들 이런 기억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나름대로의 기억을 가지고 차 사고 한 번도 안 나봤습니까? 운전하시는 분. 저는요, 내가 낸 거는 없고 난 당한 것만 두 번 있습니다. 두 번을 당했는데 신나게 가고 이제 옆에서 쾅 쳐박았는데 엄청 비싼 차가 했는데 저는 소나타 2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근데 옆에서는 되게 중형, 저도 중형이지만 싸구려 중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였는, 그랜저 3000이었는가? 그 당시에 한 10년 됐습니다만. 근데 탁 하니까 제가 3이고 걔가 7이래요. 나는 가기만 했는데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그러면 차를 번쩍 들었다가 날 수도 없는 그거, 그거 차선 위반해가 갈 수도 없는 건데 왜 내가 3이냐고 물으니까 그래도 3이래요. 그러니까 뭐 8대 1을 하자 뭐 이렇게 됐는데 8, 1로 해가지고 그런데도 내 보험료가 쭉 올라갔어요. 걔도 고쳤거든요. 지금 왜 고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 이렇게 이제 차 이렇게 해서 누가 오면은 겁나요. 그런데 어떻게 방어운전해요. 그리고 유턴을 하는데 나는 슬슬 하고 있는데 내 차가 갑자기 퓽 난리가 가요. 내도 난리가 갔죠. 난리가 갔는데 1톤 트럭이 와가지고 꽁무니를 쳐가지고 퓽 난리가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제가 했는데 그것도 7대 3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이거 이제 누가 건드리면 싫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방어운전인데 내가 방어를 해도 와서 치고 가는데 어떡해. 이게 원래 이제 우리 원장님은 굉장히 차에 대해서 무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두 번이나 이렇게 남들이 와서 건드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우리는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 이미지, 뭐 이제 이런 느낌 이런 거 전부 다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고 형태가 있는 거는 우리 몸속에 형태로 남아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을까요? 못하죠, 그죠? 오로지 그 무형으로 남아있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날려버리게 되는 수행 과정에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점점 알아차림이 됩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대상이 떠오르고요.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행위, 느낌,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그 집중 수행을 하면서도 떠오르지만은 삶에 딱 들어가면서도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딱 보면은 그 눈길이 한 번 더 하고 아 저 가지고 싶은데 했던 것도 지금 딱 보면 무덤덤해지는 이런 거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아차림이 다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막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집중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근력이 강해졌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는 1kg를 들다가 그 다음에 2kg 들다가 3kg 들다가 4kg, 5kg 들고 나중에는 10kg도 번쩍 든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0kg도 번쩍 드는데 이제 그 정도의 수행력을 가지고 밖에 툭 나가서 딱 보니까 1kg짜리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떡해? 바로 알아차림이 되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예전보다는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요만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요만큼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알아차리면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만큼의 분량만큼 할 수 있어요. 그 수행을 이만큼 했다 그러면은 바깥에 나와서 알아차리면 이만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비례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얼만큼 집중 수행을 많이 하고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노년기에 내가 노년기다 하더라도 노년기에 가져 있던 거, 장년기에 가져 있던 거, 그리고 청년기에 가져 있던 거, 소년기에 가져 있던 거 모두 다 날아가 버린다 하는 게 아주 가벼워져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 지독하게 아버지한테 맞았던 거, 어머니한테 맞았던 거라든지. 그리고 뭡니까 뭐 남들은 다른 애들은 뭐 잘해주는데 내한테는 못해준 거 그걸로 아련하게 남아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포부가 돼서 우리 애들은 이러면서 애들한테 역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 없는가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뭐 이렇게 잠자리 날개지만은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의미로 날개 단 거 이상이에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고 이제 마음이 가벼우니까 몸도 따라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그런 게 되는 게 마음이 자유로우니까 몸이 따라서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색수상행식 이렇게 다섯 가지 오온의 무디기가 우리가 접촉에 의해서 이제 이미 다 날아가 버렸지만 항상 접촉은 있죠. 그리고 무디기는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쌓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더기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게 들어오는 즉시 소멸이 돼버린다는 거죠. 소멸되면은 저장되는 기억이 어떻게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0%다 이런 거예요. 아라한트가 돼버리면 0%거든요. 그 수다원, 작은 수다원은 좀 찌꺼기가 많고요. 수다원 되면은 이제 뭐 찌꺼기가 이제 작은 수다원보다는 적겠죠. 그러니까 성상위로 가면은 찌꺼기가 근데 수다원이나 작은 수 비교가 안 되겠지만 작은 수다원 정도가 돼도요 있죠.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수다원 정도 되면은 더욱 많이 빠져나가고 탐심이 완전히 줄어드니까 거의 없어져 버리니까 살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애가 빵점 맞아도 그랬냐 잘했다. 다음에는 10점 받아와라.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자유로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행복이 이렇게 내 속에 머물더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하고 이제 같이 이어서 하는 게요. 이제 8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네, 오온의 덩어리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8정도하고 혹시 여러분 육바라밀 들어보셨습니까?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8정도와 육바라밀 이런 거 좀 섞어가면서 강의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